안 했던 얘기를 오늘 좀 할까 해요. 어떤 거죠? 좀 이게 홍창기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미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FA로 LG 트윈스에 영입이 되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박혜민 선수가 4월 달에 너무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그러니까 팀이 좀 잘 되려면 박혜민 선수를 어떻게 컨디션을 끌어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홍창기는 어느 타순에 가서도 너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5월 달부터 박혜민 1번, 홍창기 3번을 이렇게 좀 라인업을 좀 바꿨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감독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선수의 어떤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계기로 홍창기 선수한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올 시즌에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마음의 빛 뭐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조금이나마 뭐 마음이 좀 놓이면서 뭐 홍창기 선수를 좀 응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당시에는 좀 또 큰 그림을 보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홍창기도 중요했고 박혜민도 중요했고. 그럼요. 팀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홍창기한테는 좀 혼란을 준 부분도 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